형님은요? 모두 잠든 애가 데뷔예요? 그게 데뷔곡이고 나는 사실은 그 노래 발표하고 많이 익은 거 아니에요? 발표하고 많이 익은 거 아니에요? 기현아 화났니? 믿지 않았어요? 화난 거 같아. 아 아직도 어.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게. 이메일 주소 줘. 이메일 써서 보내줄게. 그럼 나 진짜 궁금한데 왜냐면 진짜 형이 다 휩쓸었었거든요 그 당시에. 네. 나 이 정도까지 인기 많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. 와 이 정도로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갔다 부산에서 헬기 타고 거제도 갔다 거제도에서 다시 왔다가 부산에서 다시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경기도 근처에서 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서울까지 오고 바로 스케줄 와 진짜? 그런 적도 있고 자동차 번호판 너무 뛰어가니까 번호판 아예 뛰어서 이 앞에 유리창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거 김원준 차다 해가지고 그 번호판 기념을 막 떼가는 거예요? 지금 몇 집까지 냈어요 형님? 솔로는? 9집까지 냈고 그 다음에 M4 활동을 했지? 그 이제 좀 쉬다가 다 완성됐나 봐 어? 완성? 와 꿀에다가 금방 거진다 소리도 맛있어 꽤 커. 그니까, 살도 많고. 아침에 먹은 그 불닭 같은 것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? 맛있어. 맛있어. 오,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그 숯 묻은 거 잘 털어내고. 진짜 숯불 바베큐 같아. 고소해.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. 맛있다. 쫀득쫀득해. 아니 그리고 이 숯향이 이렇게 배어가지고 맛있어. 약간 바베큐 맛. 야 살이 많다. 또 통통하다. 와 살이 진짜 많아요. 응? 의외로 안 질기네. 그죠? 어. 마지막에는 햄 맛도 좀 나요. 네, 맞아. 네. 맛있다. 이거는 뼈가 맛있는 것 같아. 응? 뼈가 굴어. 가슴뼈? 응. 가슴뼈도 그렇고, 다리뼈도 그렇고. 뼈가 진짜 굴어. 이거 너무 맛있어. 햄 말고 뼈. 뼈가 맛있다. 이 뼈가 그 느낌이야. 왜 장어 먹을 때, 그래 튀기 뼈 어, 튀겨다 주는 거 맨 처음에 거 어. 날개뼈? 어, 어. 오 되게 고소하다니까 오 뼈 튀겨주세요 어. 과자 같아 진짜로 오 소리가 맛있죠? 고마운데? 고마워져 두 번째 소리는 입 부러지는 소리 아니야? 임플란트 나가셨다 고소하네 여기는 이번 여기 첫 번째 생존 스팟에서는 정말 견딜 정도로만 먹은 것 같아요. 견딜 그러니까. 정도. 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날씬한지 알았어요. 자주 풍족하게 못 먹는 거야. 동물들은 주위에 정말 넘치고 넘쳤어도 이 도구들이 좋아야 되잖아요. 사냥 도구들이. 보면 그냥 활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맞아. 이게 땅이 넓으니까 엄청 걸어 다녀야 돼요. 맞아. 맞아. 너무 척박하긴 척박하다 진짜. 그래서 이 오늘 먹은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야 우리. 그러니까 나미비아 때 우리 뿔딱 잡은 거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.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몰아가지고 가시동 불 틀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잡은 거지. 이게 진짜 우연. 우리가 그리고 그거 있던데 다큐 보니까 원주민들의 어떤 사냥 방식이 사냥이 안 되니까 셋이서 뭉쳐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. 사자가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더라고. 사자가 먹고 있는. 고기 한 점 떼다가 한 다리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자도 있지 않나요?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기만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얘기를
에리어를 쪽으로 해서 이제 사자를